18장 2절이고요. 계속 18장 2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에도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있는데 그런 얘기 중에서 제일 자세히 나오는 게 다니엘서 얘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 7절 20절 31절을 얘기 가지고 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다니엘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니엘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near and far fulfillment라고 해가지고 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이제 두 번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고요. 옛날에 이제 BC 한 뭐 언제죠 이게 BC 한 500년 정도 그 정도에 있었고요. 그때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그 성경 기술하면서 그 계시록에 나온 미래의 바빌론의 멸망도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빌론의 멸망과 미래의 바빌론의 멸망은 비슷할 것이다. 어떤 면이 비슷할 거냐면 갑자기 멸망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과거의 바빌론의 멸망, 과거 바빌론의 멸망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냐? 하루아침에 멸망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바빌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도 어느 날 갑자기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 전반기가 지나서 마지막 3년 반에 바빌론이 이제 많은 득세를 전반 3년을 하고 이제 적 그리스도하고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 그리스도와 그 적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한 세력들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잠깐 보실게요. 지난 시간 했지만 다니엘서 5장 잠깐만. 갑자기 멸망했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그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자기의 영주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천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5장 5절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 속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그때 왕의 남색이 변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가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혀 있게 되어 있죠. 뒤에 보시면 5절 25절에 보면 5절 26절에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내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아니요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주어졌다는 것이니라 하니 망한다는 얘기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글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글씨를 보더니 그 글씨를 보고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이거 망한다는 얘기다. 곧 망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그때 그가 62세 가량이다. 지금 그날 바로 그 날이 나왔던 그 날 지금 다리오라는 그리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빌론을 명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좀 이상해야 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연회를 베풀 정도, 그것도 천명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뭐 거리고 연회에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유대로부터 빼앗아서 온 그 금술장으로 술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 손가락으로 쓰는 글씨들이 나와가지고 망할 거란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이렇게 뒤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 그날 멸망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다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책에 그게 이제 서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데 거기에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을 점령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바빌론은 어마어마한 성벽이었거든요. 엄청난 성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성벽이 그 성벽 위에서 말 몇 필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껍고 그 성벽이 이중으로 그 외성과 내성으로 돼 있고요.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포위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통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과거의 예를 보면
통합봉에서 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적게는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리곤 합니다. 성을 공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성을 공격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전투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을 공격할 때 그 안에서 음식이나 아니면 그 식량이나 아니면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항복하지 않는 한 공격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바빌론의 그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왔는데 포위했는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안에 있는 왕들은 왕하고 그 영주들은 그냥 즐기고 있는 겁니다. 아, 너네 있어봐야 우리는 가운데 강이 흐르니까 물도 부족하지 않고 식량은 몇 년치 식량이 다 있는데니까 바빌론은 소위 말해서 그 모든 걸 다 가진 도시였거든요. 부가 아주 식량이 넘쳐나니까 절대로 멸망하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성 밖에 그 페르시아군이 와 있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걱정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연애를 베풀면서 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통 공격을 할 때 성을 공격하려면 병력이 10대 1 또는 20대 1 정도 돼야 성을 이길 수 있다고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빌론은 이길 절대로 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페르시아군이요 강이 이렇게 강이 그 바빌론을 가운데 흐르고요 전체 그 바빌론 전체를 돌아가면서 돌게끔 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해자같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 토목봉사를 해가지고요 물을 빼냈습니다. 토목봉사를 해가지고 물을 빼내고 그 물기를 돌려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기를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낮아지죠. 물이 낮아져가지고 성벽하고 물을 이렇게 막아놓은 철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철망이라기보다 망이 있었나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밤에. 그러니까 아마 그 낮에는 그 공사하는 걸 안 보이게 했겠죠. 근데 밤에 돼가지고 공사해가지고 그 물기를 밤에 빼고 나니까 밤에 물을 뺀 상태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지고 사실상 무혈입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군이 그 발문에 들어왔더니 연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애하고 있던 사람들 다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헤로도토스에 나오는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냥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는 이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옛날 그 고대 중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믿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도 황당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황당하다기보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고대 중동사라든지 뭐 아마추어니까 뭐 제가 뭐 전문가적인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제가 공부한 내용들하고 비교해보면 성경 내용들이 최소한도 제가 공부한 내용 다 맞았고요. 그 중에 또 가장 정확히 맞았던 게 바로 이 바빌론 멸망의 원인. 그래서 딱 헤로드 역사에 보면 하루마치에 멸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이게 다니엘서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고 검증이 되어 있듯이 똑같은 이유로 굉장히 강력한 바빌론의 환란기 올 텐데 그 환란기 어느 순간에 바빌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했다는 할 거라는 겁니다. 고대 바빌론이 그렇게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고대 바빌론이 멸망한 것도 우리가 믿기가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믿기 어려웠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혹시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신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성경에서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용을 알면 할수록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고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어떨 때는 충돌이 있어 보이죠. 근데 웃긴 거는 많이 공부하면 그게 그런 뜻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다니엘서 얘기를 드렸는데 다니엘서 얘기를 드림으로써 18장이죠. 그 바빌론이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라고 되어 있죠. 마귀들의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귀들의 거처에 되면서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근데 새라는 게요 마귀들 또는 더러운 영 가증한 이런 것들 마귀적인 느낌으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13장 32절. 거기 보시면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엔 채소가 될 가장 큰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가지 비트요. 지금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겨자씨의 비유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왕국할 때 했었는데,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왕국 중에 왕국이 다섯 개의 면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계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계. 지금 이 13장 31절 32절은 바로 기독교계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기독교계가 부패할 거고, 하지만 굉장히 커질 거다. 지금 가톨릭 교회나 아니면 지금 소위 말하는 거대 교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커지고 하지만 부패한 교회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오냐면 공중에 새들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채소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된다는 게 그 부패한 거대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라는 건 뭐냐면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가 상징하는 이 현대의 그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는 천년왕국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년왕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 외에 기독교계도 있는데, 기독교계 안에, 기독교계에는 마귀가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거대교회는 그릇되고 거짓된 것이 있거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도 새들이 뭘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요, 그 13장 4절 보시면요, 거기 와서 거기 날증들이 나옵니다. 뿐이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날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씨로 얘기를 했는데, 그 씨를 뭐가 봤냐면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날짐승도 역시 그런 그 사탄이거나 그런 사악한들 이런 것들로 지금 비교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써 있습니다. 그날 때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거리며 곧 공중의 권세자분 통치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를 가해 활동하는 영자. 여기서 공중의 권세자분 통치자를 마귀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공중의 권세자. 새가 어디를 나르죠? 공중을 나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 마태복음 13장 그다음에 그 에베소서 2장을 봤을 때 새가 더러운 영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공중의 영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는 말씀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마귀들이 거쳐야 돼서 불의한 것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근데 불의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노하십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구절이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8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18절. 18절부터 27절이요.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 그분의 영광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하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정확히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마음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22절에 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상상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가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람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바꾸어서 숭배하는 일이 올 것이다. 이것이 불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 불법에 대한 얘기를 이 가톨릭의 불법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아 이게 요
그냥 같이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게 불이에요. 이게 불입니다. 이게 불인데 이런 불의들을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를 했고요. 이런 불의들이 불의들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바빌론과 가톨릭 교회와 그 가톨릭 교회에 대해 바빌론 가톨릭이 같은 거니까 바빌론에 대한 진노, 가톨릭에 대한 진노가 바로 주님의 불의에 대한 진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불의에 대한 진노가 그래서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 거는 바로 주님이 항상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도대체 어떤 불의를 저지른다면 요약을 해보겠어요. 여러 번 이렇게 그 여기에서 나왔었는데 가톨릭 교회들의 불의, 가톨릭 교회들이 한 불의들을 한번 좀 쭉 정리해보. 이게 18장 5절 잠깐 볼게요. 지금 18장 2절하고 있었는데 18장 5절로 잠깐 넘어가시면 그녀의 죄들, 계시록이요, 계시록. 계시록 18장 5절에 보시면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나.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가톨릭 교회가 불법, 그 가톨릭 교회의 불법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럼 가톨릭 교회의 불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는요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냐면 불의하게 불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 말씀 그 여러 번 드렸잖아요. 얼마나 가톨릭 교회들이 부유한지. 그 사실 그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지만 그 남미에 여행하신 분들 그 여행문 같은 걸 읽어보시면요. 남미 예를 들면 좀 가난한 남미 나라들 있잖아요. 볼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가면 그런 나라에서 마을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너무너무 가난한데 거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면 100% 가톨릭 성당이에요. 100% 그리고 그걸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럽에 가서 크고 멋있는 건물은 전부 성당입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성당이에요. 전부 성당이고 아무리 그저 작은 동네에 가더라도 성당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히 남유럽 쪽,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근데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성당에 있는 미술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상당히 부유했던 거죠. 근데 주님은 부유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같은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부유해질 거다, 부유해져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아니 주님 스스로가 전혀 부유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주님은 부를 칭찬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부를 뭐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주님이 부유하게 되게끔 명령한 적 없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불을 따랐죠. 불 쌓았고 사실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톨릭 교회의 부유함 때문에 스스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프란치스코 스토에라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스토에는 왜 나왔냐면 가톨릭 교회가 왜 부유해야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부유한 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나온 거죠. 프란치스코 스토에는 청빈이 목표예요. 청빈. 물론 뭐 지금은 많이 그것이 좀 희석이 되긴 했지만 그 자기도 이상한 거 자기들 보고 어? 예수님은 청빈하지 않으셨나?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부유하지? 가톨릭 교회의 부유함은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상관없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 자신을 위해 부유한 거예요. 그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부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자체가 정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불의한 부를 이용해서 가톨릭 교회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높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취임을 하면 교황은 관을 두 개를 씁니다. 관을 두 개 쓰는데 첫 번째 관은요 교회의 왕으로 쓰는 관을 씁니다. 그걸 마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라고 부르는 관을 쓰는데 그거는 교회의 왕이 됐다는 관이죠. 그건 이해가 되죠. 가톨릭 교회가 또 교황이 교회들의 왕이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가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가톨릭 교회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관을 씁니다. 그 관의 이름은 티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애들이 보면 티아라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티아라라고 하는 무슨 그 걸그룹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뭐 그 티아라가 뭐냐면 그 왕관을 뜻하거든요. 왕관을 뜻하는 거예요. 왕관. 그 티아라라고 하는 건 금으로 만든 7층으로 된 왕관을 얘기하는데 이 왕관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한테 주는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랑 티아라를 같이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교황은 만왕의 왕이고 교황의 율법은 모든 율법에 있고 교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그좀 농담 삼아서 뭐그 교황이 직접 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 그뭐 그런 비슷한 얘기야. 그 농담 비슷한 그 중에 이런 얘기였어요. 교황이 어떤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교황이라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줬으니 이 권력을 한번 즐거워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론 그것이 뭐 교황이 직접 한 얘기 같지는 않은데 교황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얘기해 주는 얘기죠. 이 교황이 됐으니까 이 교황의 권력을 한번 즐겨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교황은 권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권력은요 돈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요, 부유함이 뭐 부유함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만을 끊임없이 노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부유함은요 어느 수준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학에 보통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한계효용 체감효용치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는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투여이 큰데 점점점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게 더 많이 있어 돈이 생긴다고 해서 효과가 더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해서 하루에 네 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집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유함은 어느 수준 이상이 되고 나서는 부유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 많은 사람들이나 종교단체나 집단들이 부유함을 추구하죠. 부를 추구하죠. 근데 그거는요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부에는 권력과 붙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그걸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톨릭 교회의 목적이에요. 정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유한 거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는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주님으로부터 배교한 은행을 적어줬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은행, 성경에 따른 은행은 뭐냐면 주님의 믿음이 아닌 믿음을 주님의 믿음과 섞는 걸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지 않, 성경대로 믿지 않은 것들을 넘는 거를 소위 말한 종교적인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은행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순수한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있죠. 가톨릭은요,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제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가톨릭은 가톨릭 교리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톨릭 교리집이 모든 가톨릭 믿음의 원천이 됩니다. 근데 교리집에 보면요 그 교리집의 원천이 성경이 있긴 있는데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교회의 관행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관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황의 칙서에서 나옵니다. 교황이 이거는 이렇게 믿는다, 믿자 라고 딱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교회의 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례라고 해요, 전례. 교회 전례가 되면 그 전례가 그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고 성경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성경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그런 전례나 그런 칙령을 따라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런 걸 해서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킨 게 마리아죠. 마리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는 교회 성경에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요즘 말로 존재감이 없는 분이에요. 주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긴 대신 하시지만 그거하고 상관없고 그거랑 그 성경에 나온 전혀 없어요. 두세 문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우리 가톨릭교는 엄청나게 유명하죠. 이거 다 저기서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바벨론 고대종교에서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마리아가 무형수태, 그러니까 무형수태했고 무형수태라는 게 뭐냐면 원죄를 짓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승천했다고 말했죠. 그거 다 가톨릭교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하고 같은 레벨도 아니고요. 주님 위에 레벨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죠. 자꾸 얘기들이죠. 아기 예수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철창으로 다스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교회와 세상을 섞은 겁니다. 왜 이렇게 섞을까요? 왜 이렇게 섞었을까요? 이렇게 섞어야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사람들이 믿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교리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사 같은 경우, 저희는 가톨릭 다닐 때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지내도 될까요? 그래야 가톨릭 교회에 부담 없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섞다 보니까 그냥 각 지역에 있는 각종 잡신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은 지역에 있던 잡신들이 성인으로 이름만 바뀌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성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둑의 성인도 있어요. 소매치기 성인도 있다니까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음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가톨릭들의 음행의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수한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이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말하는 성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부가 뭐냐면 교부가 뭐라고 하냐면 가톨릭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들, 분.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성 토마스라고 부르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요, 성부로, 그러니까 교부로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모든 그 철학을 완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요, 뭐 이거 여러분 아실 필요 뭐 없긴 하지만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물론 조금 성경이 있지만 유물론적, 그러니까 그런 쪽이 굉장히 가까워요. 상대적으로 뭐 복잡한 이해하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퀴나스 철학은요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아퀴나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믿지 않은 이단한테는 두 번을 설득을 해보고요. 두 번을 설득을 했는데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간단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황은 믿지 않는 이단을 죽이는 거는 성전이라고 얘기했대요.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황들이, 이그나시우스 3세라는 교황, 4세라는 교황, 알렉산더 3세, 이런 교황들이 뭘 하냐면 조서를 내었습니다. 뭐를 조서를 냈냐면 그 지역 각 교구 교황은 어떻게 됐냐면 가톨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가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교구라는 조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친구들이 파송되어 있거든요. 그 교구에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교서라고 부르는데 뭘 교를 부르냐면 각 교구 지역에서 이단자들은 색출해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그 경관, 그 저걸 지키고 그 해야 되는지 종교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레고리 13세라고 하는 교황은 또 뭐라 하냐면 영국 왕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영국 왕 찰스 9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영국이 경건함을 지키고 종교가 되려면 영국 안에서 이단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교황이 영국 왕한테 명령을 했다니까요. 다 죽이라고. 그래서 이때 이런 종교 재판의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게 최근까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던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개신교 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죽이면 한 번 살인한 거를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죄를 하면은 그걸 면제해 주는 겁니다. 개신교도를 하나 죽이면 일반 살인한 걸 하나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살인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라 본의를 어쨌든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하려면 개신교를 하나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얘기 아닌 거죠. 아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십계명에서 어긋난 얘기 아닙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십계명에서 어긋난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걸 했고요. 그 가톨릭에서 나와 있는 그 또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개신교도들을 처리하는 그 회칙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읽어드릴게요. 활차로 사람의 다리를 거꾸로 매어든다는 다음에 그걸 그 배로 많은 끈으로 그 몸을 묶고요. 그 끈이 몸에 조여들게 하고 거꾸로 매단 다음에 물을 갖다가 그 사람 입에 넣고 입을 천으로 막아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했어요. 이 물고문은 그냥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고문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리고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심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 입장에서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회가 예수회라는 게 있죠.
예수회라는 게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좀 조직인데 예수회가 로마 근처의 카파니안 지역에서 그 종교 재판으로 죽인 사람을 보고한 게 있는데요. 그 1940년 이후로 한 400년 정도 그 했는데 190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 400년 동안 예수회 한 조직이 로마의 근처의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1901년에 레오 13세라고 하는 교황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모든 권위를 주어야 했다. 로마 천주교는 이단을 묻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감금하고 불에 태워넣어 죽일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왜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인지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데인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톨릭 교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특히 그 교황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스스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교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종교적 이교주의라는 것을 교황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로 부른다는 의미로 음관만으로도 명확히 이해합니다. 이게 바로 18장 5절에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 음행 불법들이고요. 그런 불법들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18장 5절을 했는데 18장 2절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아까 그 로마서 18장 2장 18절 27절 얘기 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그 가톨릭 교회의 박해와 연결돼 가지고 인정과 용납이라는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인정과 용납.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납이고 하나는 인정입니다. 용납은 뭐냐면요,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가톨릭을 믿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 있죠. 근데 그분들을 그냥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믿었으니까. 저도 1999년 이전에는 가톨릭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그냥 용납을 하고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떠나서서 새로운 믿음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나랑 다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우리 쪽으로 믿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입니다. 그런데 인정은 다른 거예요. 인정은 뭐냐면 용납은 그냥 그렇게 나라는 얘기고요. 인정은 그 믿음도 맞다라고 해달라는 거죠. 그 믿음을 맞다라고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톨릭 얘기만 했으면 가톨릭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죠. 여호와의 증인, 용납은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증인을 미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증인을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인정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을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도 맞고 여호와의 증인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놔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에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그게 있어서 상관없는 거고 뭐 그걸 우리가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건 그거는 인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납을 할 수 있지만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을 봤을 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용납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 올수록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 아까 말씀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렇게 되면서 하면서 그런 잘못된 믿음들이 용납이 아니라 인정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용납을 해야 되지만 인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2장 18절, 2장 26절에 나옵니다. 24절이면 그 지금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24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하여 부정함에 내어주다 그들의 모든 성우 욕하고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러한 바다에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의 어긋나는 바꾸었으며 27절 남자들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타여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복용하듯 하면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을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잘하는 자여 악한 일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더 이상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불의가 계속되게 되면 동성애가 활발하게 될 거고, 동성애가 활발하게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면 남자 여자 다 동성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런 동성애자들은 주님의 눈에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 어렵습니까 이게? 이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뜻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대에는,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동성애 부분들을 인정하니까, 용납이 아니라 인정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뭐 교회까지 가지 않고 이 사회에는요, 현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뭐 좀 스터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미국의 드라마 중에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거든요. 모던 패밀리라고 하는 드라마.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모던 패밀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 시즌이 10번째가 그렇대요. 시즌이 10번째라는 얘기는 10년째 하고 있던 얘기거든요. 그 10년째 하는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의 그 전형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제 주인공이 애가 둘이 있어요. 애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딸이고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은 이제 뭐 저 남자친구하고 사고를 쳐가지고 혼천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해 애를 낳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뭐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인데 아들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막 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커밍아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게이 가족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게이 가족에서 이제 그 저 베트남에서 어떤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같이 키웁니다. 그 게이 부부가 돼가지고 그게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모던 패밀리예요. 현대의 가족이, 현대의 가족은 현대 가족은 이런 거라는 거냐?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된 그 맨 위에 주인공은 부인하고 오래 살다가 부인하고 소위 말하는 황혼 이혼을 하고요. 황혼 이혼을 한 60대 정도 이혼했으니까 황혼 이혼이죠. 황혼 이혼을 하고 그 30년 연하인 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 모던 패밀리 했네 진짜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시트콤 드라마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저게 그냥 별 문제가 없구나. 게이 패밀리 해가지고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 얘기할 게 없는 게 그 상당수의 미국 그 10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요, 2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게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이는 남자인데 여자 같으니까 자기 보호할 수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남자니까 그래서 게이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섹스앤시티라고 하는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게이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이게 굉장히 텔레비전 드라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 개인이 부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애를 안 키우는데 남자 둘이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소득 수준도 높고 소비 수준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정치 권력이. 뭐 게이가 동성화 합법화가 되고 많이 되는 게 많이 되고 심지어는 결혼도 합법화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불의를 원치 않는데, 제가 한국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퍼블릭하게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비슷한 얘기를 교회에서 했다가 실제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다행이긴 한데 한국에서도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TV에 게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 게이는. 자랑스럽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최소한 성경에서는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18-3절 가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녀의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인해 치부하였다 하더라. 지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랑 가깝다고요? 바빌론이랑 가깝습니다. 가톨릭 교회랑 가깝습니다. 왜요? 돈이 있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어느 수준이 되면 돈이 권력이 된다니까요.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하고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같이 은행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절 4절이 중요한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죠. 여기서 나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와.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가톨릭 교회 그 배교한 교회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같이 배교한 많은 개신교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죠?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교회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교회를 바꿔라고 하시나요 지금? 그녀를 바꿔라. 그녀 안에 있으니까 그 잘못된 교회를 네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바꿔라 이러냐고요. 아니시죠?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바빌론이나 이렇게 배교한 이 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하는 게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전에는 그거를 그 배교한 집단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바꾸겠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배교한 걸 바꾸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배교한 걸 바꾸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거기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현실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속하지 말아라. 나와라. 그거는 멸망이 연결되어 있고 결국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 심판을까지 가지 않도록 거기서 나와라. 그게 지금으로서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와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게 배교라든지 이렇게 이런 교회들한테 참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얘기할 게 좀 있는데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와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그 얘기 드리고 나면 18절 끝날 것 같네요. 그때 기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